네, 안녕하세요. 3년 차 한의사 윤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3년 차 한의사 김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년 차 한의사고요. 현재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한의 CPG에 대해서 여러 질환들에 대해서 진료 가이드를 제공하는 일종의 문서이고, 현재까지 약 30여 개의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의 경우에는 2018년 정도에 한의 CPG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질환별 지침들이 이제 근거 기반 진료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요통, 만성피로, 뭐 술통, 경황통 등의 지침이 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재협쌤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의 CPG에 대해서는 비교적 친숙한 편입니다. 제가 아는 한의 CPG를 언급드리자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 육성법, 한의학 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한의학의 근거 강화, 신뢰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발되고 있고요. 근거기반 개발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진료지침은 진료지침 사용자, 의료이용자, 개발자,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의학의 근거를 새롭게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주변 친구들과 선배님들한테 좀 여쭤봤었어요. 이제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졸업한 20대에서 30대 초의 젊은 한의사 20명 정도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13학번인 2019년에 졸업한 한의사부터는 적어도 이름은 좀 들어봤다 했고, 이제 20명 중에서 7명은 처음에 CPG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 7명 정도는 CPG가 한의 표준 임상 지침이다 하니까, 아, 그거도 좀 들어봤다. 단어나 이제 질환별로 지침이 있었다고 들어본 것 같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실제적으로 CPG, CP, CPX에 대한 설명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4명은 한의과나 보건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뭐 졸업도 했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 젊은 임상인들의 인식은 조금 낮은 편으로 보인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쌤은 혹시 어떠셨나요? 네, 이제 제 주변에는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분명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CPG가 임상을 더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는 분도 계세요. 가령 CPG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다, 이제 학교 수업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의대생 때부터 좀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CPG가 임상을 더잘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 CPG의 권고안들이 이제 개별 변증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제 가감 혹은 친구 선별이 잘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임상의 분들은 CPG에 대해 비판을 하실지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시진 않습니다. 이는 CPG가 질환별 한의학적인 진료를 대략적으로나마 포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정부 시책에 한의 진료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연쌤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많은 임상의 분들이 한의 CPG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의 CPG에 대해 들어보고 또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라도 CPG를 실제 어떤 경우로 통해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임상 현장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의 CPG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한의 CPG 개발과 활용을 통해 한의학의 근거를 강화하고 한의학에 대한 의료 이용자들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엔 많은 동료 한의사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한의 CPG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의 진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G를 통해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진료 모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있는 거고요. 또한 한의대를 갓 졸업한 신규 졸업 한의사에게는 꼭 참고해야 될 문헌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이제 저와 같은 임상의들에게는 한의대 교육 받았던 것을 임상의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는 그런 작업을 이 CPG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민주쌤은 어떠신가요? 아, 저도 이제 지원쌤의 의견에 약간 보태서, 개인적으로는 본과 4학년쯤에 한의대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룬다면 CPG 내용이 좀더 익숙해진 상태로 임상에 졸업하게 되니까 바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보다 이제 좀더 보장된 진료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환자한테 관련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의계 특성상 임상에 나온 한의사들은 각양각색의 자기만의 치료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도 2020년 근처에 졸업한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본과 3, 4학년 때 표준 임상 지침을 들어봐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원장님들은 자신만의 이제 관을 다지고 또 자신만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컬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함에 있어서 TP 아시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교육이나 지부 차원에서 CPG 재교육을 하지 않는다면은 임상의들은 좀 잘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우리 임상의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실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사업단에서 근무 중이다 보니 몇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한의 CPG 활용법으로는 일단 한국한의학진흥원과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NCKM에 대한 홍보가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과정 내에서 CPG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이용자에게는 개발된 CPG에 수록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이나 영상 자료와 같은 보다 직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 진료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임상의분들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대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랑 만성피로 증후군인데요. 임상의로서는 이게 로컬에서 허리 삐거나 디스크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눈에 들어왔고요. 만성피로 증후군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혈 음양어라고 하는데 이는 한의학에서만 다룰 수 있는 미병의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더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원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면장애나 불안장애 지침이 눈에 띄었는데요. 코로나 시국 이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의원에서 정신과적 질환 치료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관련 지침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한의학과 침치료 이외에도 한의치료 도구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기공, 명상, 이완요법, 생기능 자기 조절 훈련 등의 정신요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을 통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가장 먼저 개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진료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많은 초년의 임상의들에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두 분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많은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지침들에 많은 관심이 갔는데요. 관련해 개발된 지침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황통, 만성요통, 요추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요추척추관협착증, 슬통, 턱관절장애 진료 지침에 대해 더 눈에 들어왔고요.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신경정신 관련 질환인 불면장애, 불안장애, 피로, 진료 지침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도 눈에 들어왔고요. 또 암 진료 지침을 통해 항암 치료와의 병행 치료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관련 내용을 문서로 남겨둔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의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제가 나와서 이제 임상의를 좀 하면 할수록 인식이 거의 없고 좀 전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지침 동의를 통해서 기존의 치료 논문들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임상에 나와서 우리 추후 대중들한테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 이런 자료들이 쌓이다 보면은 정부 계획 수립에도 근거로 제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료로서 한의학의 인식 확대에도 진침이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느끼는 한의 CPC의 가치는 일단 임상의로서 환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현대 한의학의 많은 부분이 과학화되고 있고 실제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임상현장에 녹여주는 중간 매개체가 바로 한의 CP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한의 CPG의 가치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진료 지침 개발에 필요한 한의학 자료에 대해 디스코 바이어스, 로반스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문헌의 삐뚤림을 평가하고 코크란에서 개발된 그레이드 방법론을 통하여 근거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며 어그리2 도구를 통하여 진료 지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근거 기반의 최신 한의학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한의 진료를 일괄적으로 표준화하는 규제의 개념이 아닌 진료 지침의 개발과 인증, 확산의 과정에 공익적 목적으로 표준화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질관리 개념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의료 이용자들에게 한의학이 어떤 치료 효과가 있고 그 근거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이홉쌤이 공보위로 진흥원에 근무 중이시다 보니까 저도 정말 몰랐던 정보들인데 많이 말씀해주고, 그래서 뭐 코크란, 뭐 로반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통계학적으로도 제가 많이 배워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무만 보고 있었는데 뭔가 숲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표준 진료 지침이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반영되다 보면 언젠가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좀 처방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변증에 가능한 처방이 한두 개만 제시된 경우도 꽤 있거든요. 만약에 한의학이 개인화된 맞춤형 의학임을 고려한다고 했으면은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한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CPG를 알 수 있도록 좀 더 활발히 이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CPG를 아예 모르는 임상인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CPG가 가지는 그런 효용성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널리 퍼지는 만큼 CPG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이것이 더욱더 이제 한의계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원쌤보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운에서 지금 어느 정도 CPG로 다루고 있긴 한데 하나의 질환으로서 이명에 대해서 다뤄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이명 같은 경우는 약간 난치 질환인데 한의학에서는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강점이 확실히 있다고 봐요. 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명이 심하게 있어서 하루에 3, 4시간 정도 들릴 정도로 있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도 젊은 환자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진 않는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 뭐 컨디션 조절을 잘 하면은 일시적인 것들은 적응된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딱히 치료는 안 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증상이 3, 4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기존에 치료받는 질환이 있어서 한의 치료를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이명 증상이 한 두 번 받았는데 소실이 된 거예요. 누워있기만 해도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했는데 그 일로 한의학 치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기도 했어요. 이명 부분도 CPG에서 다루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염과 호흡기 질환도 CPG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지침들이 나오면 나중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그런 근거와 어떤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각 진료 지침별로 진단 부분에 대한 권고안이 좀 더 많이 노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나 한의학 고유의 진단 체계인 변증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료 지침이 개발된다면 진료 지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의 직접적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의료 이용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 드리자면 CPG, CP, CPX를 만드는 거는 국가보건정책에 한의계가 참여하기 위해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질환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개발되는 지침들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제가 임상에 나와보니까 대중의 경제력과 경제 상황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의학을 아주 잘하시는 고수님들은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잘 되겠지만, 그 한의계 직군의 하방 그리고 이제 젊은 한의사들, 초보 한의사들을 탄탄하게 하려면 이제 의료 보장 확대 정책과 제도 면에서 뭐 이런 의사 직군으로서 우리 한의사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CPG가 임상에 좀 더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도구로서 쓰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임상의 분들이 CPG가 정부 시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안다면 CPG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CPG에 대한 더욱 넓은 참여와 연구가 들어가야 하겠고요. 실제 임상과 더욱 부합하도록 기반 연구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작업은 길면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협생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료 단계별 진단 치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내하고 청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환자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의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한의 진료가 어떤 진료이고 자신은 어떤 과정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개발된 한의 CPG가 보다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